아, 울산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? 나라 걱정돼서 나오셨죠? 네!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서 분해서 나왔죠? 네! 맞습니다. 너무 불합니다!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많은 연사들이 이 말씀하시기를 탄핵은 기각된다고 했습니다. 맞습니다. 기각됩니다. 저는요 반드시 기각된다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해병대 출신이면서 저 경찰 출신입니다. 그런데 죄인을 잡아다가 처벌을 하려면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있어서 단서를 잡아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죄인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죄인이 될 수 있는 단서 한 가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건 뭐야? 전부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의 총재로서 이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절대 위기에 처해 있구나.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. 이래서 지난 1월 7일날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. 우리 해병대가 적극 참여해서 이 나라 지키는데 앞장설 것을 선서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울산에 태극기 행동본부라고 하는 이 조직이 처음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저는 거기 공동대표로서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느냐,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우리 국민은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거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이 옵니다. 저 탄핵을 주도한 빨갱이들은 이제 주창을 들고 나옵니다.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뒤엎으려고 나옵니다. 여기에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 해병대들이 오늘 많이 보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처자식 다 베게 살도록 해줬던 나라의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몸 던져 나라 지킬 것입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